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충청의 사회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청주 맞습니까? 청주 시민 여러분, 충청권의 시군별로 또 충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을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자세히 써놨는데 보셨어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는다더라.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으로 약간 돌긴 하는데 들어왔다 가야 되겠죠?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신성장 산업벨트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 잘할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대통령이 경제 잘한다고 경제 잘 되는 거 아니다. 아, 누가 그랬어요? 나 잘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30명 산악회 할 때도 그 산악회장이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산 모르고 그러면 산악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5,200만이 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6대 군사 강국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영해 갑니까, 여러분? 개인은 무능해도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만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의 무능, 무책임. 이거는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행위다. 역사에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거가 뭐겠습니까? 누구 뽑아가지고 권력 주고 누리게 하려고 명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내가 잘 살자, 나의 권한과 내가 내는 세금을 나를 위해서 잘 쓸 사람을 뽑아서 일시켜서 내가 도움되자, 더 잘 살자, 나라 더 잘 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초의원 출마하는 사람들도 아는 상식이고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사실 일꾼 하나 뽑을 때도 일 잘하나 안 하나, 이것은 막걸리나 먹고 하루 종일 나무 근에서 잠자지 않나, 이런 거 다 보고 뽑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콩밭도 못 믿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이번 3월 9일에 결정됩니다. 그렇죠? 3월 9일날 윤석열 또는 이재명 누가 대통령 되는지 테스트하는 날입니까? 우리에게 유용한 대리인, 우리의 삶을 책임질 더 유능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골라내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자기 잘 안 맞는데 가다 보면 잘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치에서 통합의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야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두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특정한 세력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부터는 모든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 지혜 최대한 다 모아서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의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표 얻어서 혼자 잘 사면 좋니까? 사람들의 삶을 망쳐가면서 경제를 망치면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자기들 권력 차지하고 그리고 미운 사람 곤란해가지고 뒷조사하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그러면 쓰겄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여러분, 통합이란 참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첫 번째,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교체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두 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서로 못되게 해가지고 실패를 유도한 다음에 저쪽이 자빠지고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구태정치 이제 그만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결정했습니다. 이제 10%의 국민 지지를 받으면 옛날에는 제로, 0이었는데 이제는 10%만큼의 최소한의 의석을 인정해주고 국회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국가 경영에도 그만큼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서 지금까지처럼 둘 중에 하나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소위 차악의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야 선의의 경쟁을 한다. 여러분, 이제 정치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정치의 수준도 10대 국가 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근처 음성 출신의 김동연 우리 전 부총리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자. 묻지마 정권교체, 더 나쁜 정권교체 하면 국민만 피곤하고 정치 세력들, 구태 정치 세력만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김동연 후보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 교체하고 통합정부 만들어서 국가 역량이 제대로 전 국민을 위해서 발휘되는 그런 합리적인 나라 함께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박자가 척척 맞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축제라야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해서 날짜 감각이 없어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용산에 우리 마지막 유세 끝난 다음에 보니까 야외 디스코텍이 됐더군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춤 한번 추고 가십시오 여러분. 정치만 바꾸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발목 잡고 실패만 기다리는 정치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 근면하고 황무지에서 10대 강국 만들고 국가정책, 방역정책 협조해가지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성과 냈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 정치만 똑바로 하면 세계 5대 경제강국 그리고 주가지수 5000포인트 국민소득 5만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저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면 정치교체 그리고 통합의 정부 확실하게 내릴 것입니다. 저의 필생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일자리 적다 보니까 누군가는 도태돼야 되고 누가 도태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한 투쟁이 됐습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이 양극화 그리고 엄청난 격차와 불공정을 벗어나서 희망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들도 낳고 결혼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이고 국민에 대해서는 죄악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회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인생 자체를 위기 속에서 살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득권들이 저의 발목을 잡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적반하장으로 나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저 이재명이 성과를 내고 이 자리까지 오는 토대가 됐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성남시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조건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 한번 잡아가지고 미운 인간들 골라서 탈탈 털어봐야지 한번 폼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정책들은 저의 참혹한 삶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도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려운 일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7천원 학원비 없어서 학원비 벌려고 공장 다니다가 다쳐서 장애인 됐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알바할 시간이라도 줄여주자고 청년 기본소득 시작했고 경기도에 확대했고 대한민국에 제가 확대하겠다는데 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5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잡아간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정책들은 이념도 사상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일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좌파 정책이면 어떻고 우파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충북 청주 경제가 어렵죠?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자꾸 저 북쪽으로 가지요. 저 남쪽으로 하면 더 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과거에 했던 불균형 성장 정책, 특정 기업, 특정 지역 수도권에 올인하는 이런 정책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한다고 걱정하지만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너무 빨리 많이 늘어나서 지금도 무슨 피난길도 아닌데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데 2시간 걸려요. 일하는 시간보다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이런 나라 앞으로 제대로 성장 발전하겠습니까? 이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지역에 대한 무슨 특별한 배려나 시혜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핵심 국가 과제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서 남부지역에 몰려있던 공공기관 다 북쪽으로 옮기고 또 허위사실 공표라 그럴까 스물 몇 개 중에서 세 개는 남겼어요. 거의 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쪽에 남쪽에 1000만이 살고 북쪽이 350만 살지만 북쪽에 SOC 투자비 60% 남쪽에 40%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 대해서 수도권 올인 정책이 아니라 지방 어디에서나 교육받고 아이 키우고 직장 구하고 집 얻고 직장 얻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재명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선관위한테 잡혀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에는 3월 10일 이후에 열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이재명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결단이 있는 날입니다. 미래로 가는 희망의 길, 과거로 퇴행하는 절망의 길,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현명한 결단을 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위대한 결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신다니까 마지막 말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압니까? 혹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한 표 차로 결론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아는 사람 다 찾아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투표 안 한 분 투표시키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다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국가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현명하고 위대한 결단이 있을 것을 믿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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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